시간에 이렇게 한 마을을 물속에 잠기게 한 남부지방의 큰 비. 지난 9월 중순 남해안 일대에 쏟아진 집중폭우 소식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방급히 피해지구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피해지구 현지에서 관계장관 그리고 피해지구 국회의원들과 긴급 수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 작업에 55억 원을 투입, 빠른 시일 안에 복구 작업을 끝내도록 지시하면서 재해는 인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자력 복구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64년에 태풍 사라호 이래 처음으로 276mm의 집중폭우는 이 지방을 하룻밤새 수라장으로 만들어서 순식간에 잠변에 구조의 손길조차 제때에 미칠 길이 없어 곳곳에서 일가 집단 참사가 빚어지고 추수를 앞둔 들판이 홍수에 삼켜져 집과 빗줄을 잃은 수재민들이 그나마 남은 가구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대변인 신범식 문화홍보부 장관은 서해안에서 발생한 콜레라 퇴치와 남해안 수해복구 대책에 정부의 모든 행정력이 총집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재해복구에 전 국민이 동포애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록 잠재가 불가항력이긴 하지만은 이를 극복하는 힘 역시 인간에게 있음을 되새겨서 오늘의 재난을 이겨내는 데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될 것을 다시금 다짐해봅니다.